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영상은 현재 24일 만들고 있지만 업로드는 거의 9년차 로드맵이 공개되기 직전에 예약을 걸어둘 텐데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27일 새벽 3시에 9년차 로드맵이 정식으로 공개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모든 걸 다 일일이 말하지는 않을 거고요.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9년차 로드맵 계획에서 가장 큰 특이점은 신규 오퍼가 2명 뿐이고 신규 맵이 아예 없다는 건데요. 여태까지 시즈가 지켜왔던 볼륨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죠. 이미 1시즌 2오퍼 출시하던 시절보다 볼륨이 작아졌다고 불만을 토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 기준이 아니더라도 당장 8년차보다도 9년차 볼륨이 많이 작은 편입니다. 심지어 예전 오퍼레이션 헬스가 있던 해보다도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우선 최대한 베타 기능 출시한 여러 기능들이 있죠. 이런 기능들을 정식으로 런칭을 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밸런스 조정들 그리고 만성적인 이슈들을 9년차에 몰아서 해결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각서라고 일단 시즌 순서대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들리 오면 시즌은 이미 다 영상을 보셨을 테니까 넘기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시즌은 24년 6월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시즌에는 신규 오퍼는 없습니다. 대신에 예비병력 리워크가 예정되어 있고요. 새롭게 단장하는 예비병력은 랭크에서도 쓸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타 딱지를 갖고 있는 명성 시스템은 정식 출시를 하고 마켓플레이스는 지금 일부 유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소프트 런칭을 시작해서 다른 모든 유저들도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 맵풀 변경에 대한 패치 때문에 유저들 간의 의견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모든 유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맵 필터링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드론 점프 리워크인데요. 이번에 투척물 가젯에 궤적이 보이는 패치를 진행하죠. 이제 드론의 점프 시 착지 예상 위치를 프리셋으로 알 수 있게 패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밸런스 패치 부분입니다. 신규 오퍼가 없는 만큼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죠. 펜리르랑 솔리스의 패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자미에 이어서 적배 청산이 필요한 두 오퍼입니다. 둘 다 방어이고요. 솔리스의 경우에는 그림대처럼 1차랑 2차로 나뉘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 시즌. 세 번째 시즌은 시기적으로는 9월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스 국적의 방어대원이 출시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드론 리워크처럼 설치형 가젯, 바닥이나 벽에 붙이는 형태의 이런 가젯들도 이제 설치 예상 위치를 프리셋으로 보여주는 패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패치는 도깨비랑 솔리스가 예정되어 있는데 도깨비가 현재 공격팀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추세입니다. 원래 재작년 의도대로라면 버프가 비질이랑 함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비질만 패치를 받았죠. 하향 평준화가 계속 지속되고 강세인 방어포가 계속 나오면서 도깨비 패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추세라면 너프를 먹이거나 아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향을 예상을 해봅니다. 그 밖에 유저 편의사항에 가까운 패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이제 Q 돌리는 시간, Q 잡히는 시간 동안 사격장을 로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코로나 이후에 실주 월드컵이 원래 새로 생길 예정이었는데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되었죠. 새로운 대회인 시즈컵이 이제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즌입니다. 12월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신규 오퍼가 없는 대신 미국 국적의 일부 오퍼가 리워크 대상입니다. 아마 10년차에도 이런 식으로 선분 오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미국 국적 중에서 최소 블랙비어드는 확정적으로 선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매치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인데 아마 예전 배치식 랭크 시절부터 소프트 MMR을 거쳐서 지금 랭크 2.0까지 여러모로 매치메이킹이 불합리한 경우가 랭크가 아니더라도 빠드에서도 그렇고 불합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손보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콘솔 간의 크로스플레이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콘솔 유저가 PC와 함께 잡힐 수 있는 크로스플레이가 도입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전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혹은 핵유저를 또 만났을 경우를 대비한 매치 취소 기능이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간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이 좀 부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나 세 번째 시즌 중간에 로드맵 수정이 한두 차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정확한 내용은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해두었고요. 공식 영상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꽁치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